안녕하세요. 남자 뷰티 크리에이터 코로코로코 코가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에서 이렇게 겟레디미를 촬영해 봤는데요. 제가 요즘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 상황이라 좀 눈도 찌르고 머리 손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머리는 내리고 싶어서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원딘과 함께 와. 여수에 와 있어요. 1박 2일 놀러 왔고 여수가 생각보다 정말 정말 멀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기차에서 자도 끝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날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메이크업하고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씻고 왔고요. 이제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나갈 거예요. 저는 여기 원디니가 누워있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랄라블라에서 무 제품 산 거 있잖아요. 그 파우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잔뜩 들어가가지고 안에 자크까지 달려있어서 여기에 담아왔는데 이제 스킨케어부터 빨리 시작하고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록시땅의 아쿠아 레오티의 프레쉬 모이스처라이징 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푹 뿌려주도록 할게요. 분사력이 너무 좋고 촉촉해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살짝 화장품 향이 있긴 한데 좀 이름이 아쿠아잖아요. 아쿠아스러운 향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빨리 흡수를 시켜줍니다. 바로 위에 에어컨이 있어서 조금 건조할 것 같긴 한데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하고 메이크업하고 나가면 날씨가 그렇게 막 엄청 덥진 않아서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 저번에 썼던 무 디 이펙티브 글램시 스파 코렉터를 제가 저번 얼마 전 인턴 브이로그 영상에서 나중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이 에센스는 약간 이렇게 투명하고 살짝 묽어요. 얘를 얼굴 전체에 쑥쑥 발라줍니다.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스킨케어를 원래 좀 두껍게 한다기보단 촉촉하고 흡수가 빠른 건 많은 양을 사용하고 좀 무겁고 리치한 제품은 가볍게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가볍기도 하고 흡수가 빨라서 많은 양을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이번 여행에 원래 약간 작은 제품들만 들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무 여행 세트에 있는 올인원을 가져오긴 했는데 에센스는 그 여행 세트에 미니 버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품이 너무 무겁거나 그렇지 않고 여기 파우치에 쏙쏙 들어가요. 같은 브랜드라 그런지 몰라도 들어가서 챙겨왔습니다. 여행 올 때는 이제 스킨케어를 진짜 최소화하는 편이에요. 해외여행을 갈 때는 캐리어를 들고 가고 막 몇 박 지내다 오니까 스킨케어 제품을 다 들고 가는 편인데 국내 여행이나 좀 짧게 갈 때는 최소한으로 가져가려고 요즘 좀 미니멀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 pH 밸런싱 올인원 에센스 제품을 발라줄게요. 제가 올인원 제품을 원래 안 쓰잖아요. 좀 부족한 면이 느껴질 때도 있고 올인원은 보통 남자 화장품 라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남자 화장품 특유의 향을 좀 싫어한다고 예전부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무 제품들이 남자 화장품 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선 향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인원을 가져왔는데 이 제품 올인원도 무겁다기보다는 촉촉한데 좀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에센스랑 올인원으로만 마무리해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미니 버전이라 너무 편해요. 이 올인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에센스랑 올인원밖에 써보진 않았어요. 그 여행 세트를 사실 집에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여행 올 때 들고 올 제품을 미리 써보긴 해야 여행 와서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올인원 제품 미니 써보고 이거 코렉터 에센스 써봤는데 둘 다 저한테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썼을 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향이 강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촉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비올의 아쿠아 리치 선크림이고 지금 제가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자연광에서 촬영할 때면 사실 무서워요. 완전 타버릴까봐 얼굴은 좀 안 타고 싶은데 근데 요즘은 여기 손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손주름이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대요.
목주름이랑 얼굴주름은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되기도 하고 화장품으로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하니까 좀 노화의 속도가 손보다는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은 진짜 돌이킬 수가 없대요. 손 피부 가죽도 워낙 얇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 얼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에도 외출 직전에 핸드크림 대신에 요즘은 선크림을 발라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디니는 뒤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안 보이시죠? 제 바로 뒤에 있어요. 이어폰 꽂고 보고 있어서 아마 안 들릴 거예요. 저희는 지금 여수에 와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놀러 왔습니다. 근데 원디는 좀 있으면 개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개강 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놀아야 되는데 딱 이 날짜가 둘이 딱 맞아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원디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수가 정말 너무 멀어요. 아, KTX를 탔는데도 끝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유튜브 보고 자고 했는데도 도착을 안 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10시? 10시쯤에 나왔는데 여수에 도착하니까 2시였어요. 메이블릴 25호 컨실러입니다. 그렇대요. 얘를 다크서클에만 살짝 커버형으로 사용해 줄게요. 근데 25 살짝 무섭긴 한데 제가 오늘 사용할 헤라의 블랙 쿠션에 있는 퍼플을 이용해서 컨실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좀 가려주고 이제 쿠션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를 커버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모공이 이렇게 클까 오늘? 프라이머를 안 가져와서 쿠션으로만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 쿠션으로 이제 모공 커버가 되는 제품이 있고 안 되는 제품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커버를 할 때는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살짝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세게 말고 좀 모공을 메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모공이 조금은 커버가 되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밀리고 자칫 더 과해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세지 않게 힘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면도를 안 했더니 이쪽에 수염이 올라왔네요. 면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면도기를 안 들고 오는 바람에 살짝 올라왔어요. 이렇게 쿠션으로 커버를 해준 다음에 코와 턱에 쉐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미샤 코튼 컨투어 솔티드 핫초코 제품이에요. 먼저 턱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썹은 섀도우 타입으로 해줄 건데 톰포드 섀도우예요. 여기에서 가장 어두운 이 갈색... 어머! 가장 어두운 갈색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펜슬 말고 섀도우로 채우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맨날 섀도우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에어컨 소리가 커가지고 뭔가 에어컨 소리가 다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눈썹도 꽤 요즘 너무 좋아요. 펜슬로 그리는 것보다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쓱쓱 그리기에도 조금 편하고 너무 배고파서 저는 배고파 죽겠는데 언니는 안 배고프대요. 이거 도넛인데 어제 도우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도우넛을 준다고 막 드립을 쳐서 순간 정적. 이거 먹을래? 뭔데요? 도넛. 키게니즈 블러 틴트 2번 멜로우 키스 제품인데 제가 이거 전색상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번이 어울린다고 하셔서 오늘 2번으로 들고 왔어요. 얘 바를 때 입술을 그냥 이러고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바르면 주름이 싹 메꿔집니다. 이번에 페리페라도 다 그렇던데 컬러가? 뭐 먹고 싶어? 눈에 섀도우 넣을 걸 안 가져와서 코랑 턱에 발랐던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눈에 음영만 살짝만 주고 끝! 이제 저 머리만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기 원디니랑 이제 같이 나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티켓이랑 반지를 끼고 오늘 향수는 더 바디샵 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수 브이로그와 여수에서의 클렌징 나이트 루틴 케어도 찍으려고 하지만 저희가 술을 많이 먹으면 못 찍을 것 같고 찍게 되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원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콕.